바로 그런 부분이 약간 모험적일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. 약간은 자유로운 영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모험이 통했습니다. 네. 이어서 이가영 선수입니다. 네, 이가영 선수도 좋은 찬스고요. 9번을 이가영 떨어집니다. 네. 아, 이제 리듬감 조금 잡은 것 같습니다. 최종 라운드 첫 번째 버디가 9번 홀에서 나왔습니다. 9번 더파 단독 2위. 이가영 선수가 한 타 차이로 조하연 선수를 따라갔는데 또 조하연 선수가 또 훨씬 더 쉬운 또 버디 찬스인데요. 다시 이가영. 네, 핀 바로 보면 좋은 위치인데요. 10번 홀 이가영 이 버디퍼 성공하면 공동 선두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가영 성공합니다. 네. 아, 이가영 선수 드디어 흐름 많이 좋아졌어요. 초반기에만 해도 퍼팅 스트로크를 할 때 퍼터가 되게 흔들흔들거려서 불안했는데 이제는 많이 편해진 표정과 기운입니다. 9번 홀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있었던 버디퍼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두 홀 연속 버디에 성공하는 이가영. 이렇게 되면 조하연 선수의 버디 퍼팅이 훨씬 더 짧은데 이 선두를 지키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버디 퍼팅이 될 수 있습니다. 단독 2위의 이가영. 조금은 짧게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쉽게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. 이가영 선수의 이글 퍼. 이가영도 좋습니다. 네. 이가영 선수와 이다연 선수 모두 버디 기회. 다시 11번 홀 이가영. 네. 이가영 선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 다시 선두 한 타차. 아, 이가영 선수 표정 많이 좋아졌어요. 9번 홀부터 11번 홀까지 세 홀 연속 버디에 성공하는 이가영 선수입니다. 네, 핀을 거의 바로 봤고요. 이가영 선수도 좋은데요. 이가영도 좋습니다. 네. 아, 오늘 조하연과 이가영 선수의 정말 수준 높은 경기력이 놀라운데요. 왼발이 낮은 상황이었는데도 샷 굉장히 좋았습니다. 기대가 크게 흔들릴 만큼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. 이가영 성공합니다. 공동선두. 뭐 조하연 선수가 한 걸음 도망가면 또 바로 따라오고 정말 선두에게 뭔가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